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파슬리 쌀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트남 쌀국수에 그 고수 있죠. 고수를 빼고 파슬리로 바꾼 쌀국수인데요. 베트남에 가보지 않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쌀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쌀국수인데요. 납작한 쌀국수입니다. 이게 한 250g인데요. 4인 드시면 되고요. 필요한 만큼만 물에 담그시면 됩니다. 저는 이만큼만 담아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한 양 작은 분은 2인분 돼요. 이게 지금 3분의 1 정도 담았는데요. 자, 이 정도면 양이 크신 분은 1인분, 양이 작으신 분은 2인분 돼요. 바쁘시면 따뜻한 물에 담그시고요. 그냥 찬물에 담그시면 최소한 30분 이상 담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하겠습니다. 양파 절임을 해야 되는데요. 양파는 최대한 얇게 썰어주시면 더 좋아요. 저는 지금 양파 큰 거 하나 썼고요. 한 300g 정도 되는 양파입니다. 소금을 반 스푼 넣고요. 자, 식초 3스푼입니다. 그리고 설탕 3스푼이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절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쁘실 때는 주물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좀 빨리 절여지거든요. 이렇게 골고루 주물려서 이렇게 따주겠습니다. 생파슬리입니다. 요즘은 마트에 가면 왜 3코너 같은 게 많잖아요. 이렇게 몇 가닥만 사오시면 돼요. 만약에 없으시면 그냥 없이 그냥 숙주나물만 넣고 드셔도 깔끔한 쌀국수 되거든요. 물론 고수 있으시면 고수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원하시는 거 얹어 드시면 돼요. 저는 파슬리가 괜찮아서 파슬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숙주나물은 한 1인분에 한 이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마트에서 파는 300g 한 봉지 사오시면 4인 가족 충분히 됩니다. 파슬리는 똘똘 말아서 이렇게 잘게 썰어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운 고추입니다. 청양고추인데요. 여름에는 이거 진짜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많이 맵거든요. 냉장고에 대파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쪽파 지난번에 먹고 물에 담가놨던 거에서 조금만 좀 뜯었습니다. 오늘 먹을 만큼 나올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해서 살짝 헹궈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헹궈서요. 숨이 죽고 어느 정도 절여졌으면 미끄덩거리는 거 이제 없이 한 번만 헹궈오겠습니다. 냄비에 3리터의 물이고요. 멸치를 이 정도로 많이 넣으면 이제 멸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조금만 넣을게요. 그 대신에 다시마를 좀 많이 넣, 다시마를 좀 많이 넣습니다. 손바닥만한 거 한 3장 넣습니다. 한 15분 더 끓였기 때문에 이제 건져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져내고 나서 이제 소고기를 넣을게요. 저는 수입 쇠고기 불고기 거리입니다. 400g입니다. 이걸 흰물을 조금 빼줄게요. 국물을 맑게 끓이려면 핏물을 좀 빼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놔두면은 물이 흘러내리면서 쇠고기 핏물도 같이 쭉 다 빠집니다. 자, 이렇게 놔둘게요. 핏물을 이렇게 좀 뺏는 고기를요. 이대로 다시마 육수에 넣으셔도 되는데요. 이대로 넣으면 국물이 맑진 않거든요. 약간 탁한데요. 조금 더 맑게 하시려면 이렇게 뜨거운 물에 한번 넣었다가요. 이제 국물이 좀 시커멓잖아요. 자, 이게 좀 빼고 다시마 육수에 넣으시면 끓이실 것까지 넣고 그냥 뜨거운 물에 한번 담갔다 건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쇠고기의 맛은 좀 빠지지만 그래서 다시마 육수를 끓인 거거든요. 육수에다 물을 조금 더 타서 좀 넉넉하게 한 3리터 되는 냄비인데 한 냄비 물 잡겠습니다. 끓는 물에 한번 넣었다 뺀 고기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게 팔각이라고도 하고 또 스타 아니시라고 하는데요. 요걸 같이 넣어서 이제 육수를 좀 우러내면 향신이 우러나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넣으면 우리 애가 안 먹을 것 같아서 못 넣는데요. 향신 나는 국수 만들고 싶으시면 요걸 한 두 개 정도 넣어서 향을 우러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감칠맛도 다시마 육수에서 나거든요. 그리고 간은 멸치 액젓 하시면 돼요. 자, 멸치 액젓 넣고요. 또 저는 후춧가루 좀 넣겠습니다. 후춧가루 좀 넣고 이렇게 핏물 딱 제거해 버리면
소고기 누린내도 좀 덜 나고 저는 이게 가끔 해서 전 좋아합니다. 국물도 이렇게 한번 끓는 물에 넣었다 빼서 핏물을 싹 빼면 맑은 국물이 나오고요. 아니면 나 핏물 들어가도 괜찮아 하고 넣으신 분들도 좋아요. 그러면 국물이 조금 탁하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진한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부족한 건 소금으로 간하시는데요. 국수 같은 거 말아 드실 때는 국물 간을 조금 세게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국수가 들어가면 그렇거든요. 맛이 싱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쌀국수에는 건새우 볶음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만 불리면 되거든요. 이 쌀국수는 들어갔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오래 있으면 이게 퍼져요. 빨리 퍼져요. 그리고 이렇게 숙주나물도 한번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다 됐습니다. 이렇게 면이 숨이 죽었으면 바로 건져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뜨거운 물 한 번 더 갖다 넣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물 얹어서 드시면 돼요. 양파 절인 거 물에 한번 헹궈서 왔거든요. 이걸 꼭 짜서 고추, 자 그리고 대파. 자 이렇게 드시면 집에서도 아이 뜨거. 자 뜨거우니까 그냥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집에서 해 드실 수 있는 파슬리 쌀국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뭐 하나 깜빡하고 잊어버렸는데요. 아까 제가 건새우 볶음 했는가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이걸 조금 같이. 자 이렇게 해서 고수 못 드시는 분들은 파슬리를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파슬리 향도 싫으신 분들은 또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남은 양파는 이렇게 고춧가루 넣고 무쳤습니다. 국물부터 매운 고추를 많이 안 넣었더니 많이 맵진 않고요. 국물은 면이 들어가면 제가 아까 간을 맞춰도 싱거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짭짜리한 새우를 같이 먹으면 또 맛있습니다. 생파슬리를 이렇게 올리고요. 자, 양파를 올리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이거 꼭 같이 해서 드세요. 대파 잘게 썰은 것 반컵이거든요. 식용유도 같은 분량 한 반컵 정도 넣겠습니다. 이렇게 기름이 끓기 전에 건새우까지 종이컵 반컵입니다. 건새우 좀 듬성듬성하게 썰었거든요. 자, 이렇게 볶아주겠습니다. 새우가 어느 정도 향이 좀 우러나면 그 다음에 액젓으로요. 종이컵 반컵 정도만. 자, 이게 새우가 약간 잠길 정도로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베트남 고추를 제가 갈았거든요. 믹서기다가 약간만 넣겠습니다. 많이 넣으면 매우니까 매운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돼요.